김우빈 씨 아세요 혹시? 예 알아요 김우빈. 네 신민아 씨랑 예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인가?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인가? 네 신점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때 결혼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든지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 이야기 잘해야 되지. 이야기 잘해야죠. 이야기 잘해야 되지. 그 김우빈 씨하고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신민아 씨도 마찬가지고 김우빈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주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네. 신민아 씨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김우빈 씨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우빈 씨는 정말 어딘가 모르게 좀 처지고 기운 자체가 좀 처지는 기운이에요.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신민아 씨가 그걸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온 건 맞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해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하면 네? 올해 안에 결혼을 올해 안에 결혼을 못한다고요? 올해 안에 결혼을 못한다 하면 네. 이분들은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 이별한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만약 결혼을 안 하면 헤어진다? 예.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확실해야지 그럼. 와, 나 이거 테러당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아, 진짜로요, 선생님? 어, 진짜로. 아, 왜요? 이유가? 이유는 없어. 네.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어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김우빈하고 신민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친구들이 올해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혼까지 꼬리는 못하고 설령 결혼을 한다 치면 누구 하나 명이 좀 짧다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막아갈 수 있는 의도 있잖아요. 막아갈 수는 있죠. 막아갈 수는 있는데 양쪽 다 네. 양쪽 다 불의로 보자 하면 신씨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씨가 아니지 않나? 신민아가? 모르겠어요. 잠깐만 제가 검색해드릴게요. 신민아 어 양민아예요. 양민아 양씨네? 그죠? 예. 맞아.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줄이 상당히 센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집안이고 김씨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조상을 섬긴다 소리가 안 나와. 미안하지만. 김우빈 씨는? 네. 한번 찾아봐요. 맞나? 틀리면 나 매장이야. 아니 일단 모르고 네, 말씀하세요 그냥.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막아갈 수는 있죠. 막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공인이잖아. 공인인 네. 사람들이 좀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다고 그 부모자에서 하기도 좀 뭐 할 테고. 아 본명이 김현중이네요. 아, 한쪽은 김 씨가 맞을 거예요. 광상김 씨 같은데요? 오, 양반이네. 어, 이분 양반이신 것 같아요. 제 광상김 씨. 아, 뭐 양반이나마나 떠나서. 네, 왜냐하면 김현중이면 중자 돌림을 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아무튼 이제 이분들은 올해 결혼을 못하면은 헤어진다. 네. 이거 박제 들어갈게요. 아, 뭐 마음대로 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겠습니다.